돌아서면 출출하고 돌아서면 출출한데 뭔가 좀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간식 없을까요? 어? 달콤하고 쫀득한 그거? 운운하에도 똑 그치게 한다는 달콤 쫀득 상주곶감. 한입 베어물며 멈출 수 없는 겨울 간식 최강자 상주곶감.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성으로 만들어낸 상주의 명물 곶감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도 곶감 저기도 곶감인데 이거 곶감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장소인가요? 곶감을 건조하는 장소입니다. 아, 곶감을 건조하는 곳이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곶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곶감 농사 어떠셨어요? 여름철에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인해서 낙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곶감 건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맛있는 곶감이 올해는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맛있는 곶감을 상주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입에 착착 붙는 달콤함, 겨울철 착붙 간식 곶감을 찾아온 곳은 경북 상주. 햇살 좋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 아래 달콤하게 익어가는 추홍 물결.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곶감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서 왔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여기 곶감 작업장이에요. 아, 곶감 작업장. 예. 오, 그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럼 저 한번 해볼래요. 예. 장갑하고요. 네, 장갑하고. 모자 쓰고. 네네네. 모자 쓰고. 네. 장갑을 쓰고. 네. 우리 덜미를 요걸 하나. 아, 요렇게. 예. 모자를 쓰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라면을 요래 한번 담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네,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 아,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걸 감을 하나 일단 하나 보여주세요.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요래, 요래 해가지고요. 자, 요래? 예. 요래, 요래. 아니야, 요게를. 아, 잠깐만. 요게를 요래 거머쥐고. 요렇게, 요렇게 쥐고. 아, 잠깐만. 요걸 요래 거머쥐고. 아! 예. 네네네, 요렇게. 예. 예쁘게 열어놓고 이렇게 뜬기 올려서 요걸 조금 쪼부리는 찍 해야지 여기 예? 요 가게마다 들어가지요. 예?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자, 나 노래를 못하는데. 자, 뭐 있을까요? 야야야 내가 이거 어땠어. 코로나로 인해 축제는 잠깐 미뤄뒀지만 곶감에 대한 애정만큼은 여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밀려오는 러브콜의 일손들은 바쁘다 바빠. 제가 이 상주 곶감을 또 보러 온다고 하길래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 국가 농업 유산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곶감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곶감은 상주에서 난 둥지감을 수확을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큰 곶감이 달려 있고 네네. 또 앞에 본 득장에는 작은 곶감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이걸 깎아서 네. 자연 건조를 합니다. 건조할 때 네. 보통 한 달 반에서 네. 두 달 정도 건조를 합니다. 네. 그 건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야만이 맛있는 곶감이 됩니다. 예.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말리는 기간도 좀 달라지겠네요. 다 농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작은 곶감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반 정도 건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큰 곶감은 두 달 가까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주 곶감이 맛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맛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맛보러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 갈까요? 옆에 한번 가보시죠. 예, 예. 보이세요? 이 영롱한 비주얼. 겉은 쫄깃쫄깃, 속은 달콤 사르르르. 자연의 길로 내고 정성이 만들어낸 상주 곶감. 대표님, 제가 곶감을 먹어봤는데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먹고 싶은데 네. 이렇게 좀 맛있는 곶감을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곶감은 속이 각 차고
색깔은 검붉은색을 띠는 것이 맛이 좋습니다. 네. 곶감에 하얀 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네. 곶감에서 건조 과정에 당분이 나와서 하얀 거니까 드시도 아주 좋습니다. 낙동강류역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높은 일교차가 더 달고 맛있는 상주 곶감의 비결. 상주 곶감은 둥시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둥시에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말리면 말릴수록 달콤한 맛이 배가 된다는 말씀. 달콤한 맛뿐만 아니죠? 곶감에는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참 좋다는 말씀. 상주하면? 곶감. 곶감하면? 상주. 정성 가득한 상주 곶감 많이 드세요. 드세요. 집회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상주 곶감을 알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이곳 바로 상주 곶감 공원인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볼까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곶감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 상주시 외남면에 자리한 곶감 공원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상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주 곶감인데요. 그래서 저희 상주시에서는 상주 곶감의 우수성이나 정통성 그리고 역사성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 상주 외남면에 상주 곶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상주 곶감의 유구한 역사성과 정통성,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상주 곶감 공원. 특히 곶감 공원 입구에는 750년 수령을 자랑하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 있는데요. 아직도 감이 동그랗게 맺히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를 지나서 곶감 공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우리의 나영 리포터.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정말 체험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것이 정말 많아서 놀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이야기의 배경지 곶감 공원에서 기념사진도 한 컷! 여기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즐기기가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곳은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이라는 동화책을 테마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산책하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체험도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곳입니다. 상주 곶감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입맛 끝판왕 곶감으로 만든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제가 이 곶감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곶감을 접목하여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고 또 이렇게 곶감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감스크림을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지역의 특징을 살린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는 카페 상주의 명물 곶감도 빠질 수 없죠. 야, 여기 이제 곶감으로 만든 메뉴들이 앞에 있는데요. 어떤 메뉴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요거는 감스크림이라고 곶감 속에다가 곶감 샷을 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만든 감스크림이라고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는 파운드 케이크인데 저들이 파운드 케이크 속에다가 이렇게 말린 곶감을 썰어 넣어서 만든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곶감의 장점만 쏙쏙 살려 디저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곶감 파운드 케이크와 곶감 아이스크림! 인공적인 맛은 가라! 겨울 추위까지 사르르 녹이는 건강한 달콤함 곶감 디저트의 세계! 자, 바로 이게 곶감으로 만든 메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곶감 아이스크림. 거기에다가 이 곶감으로 만든 빵에다가 여기 이렇게 100% 포도로 만든 주스까지. 아, 진짜 맛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곶감에 아이스크림까지 더했으니 맛이 없으려 없을 수가. 주홍빛 곶감이 살포시 속내를 드러내면 호두맛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입에 내려앉습니다. 달콤함과 부드러움의 오묘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떠오르는 역방요정. 나영 리포터의 입가에 스며시 드리운 진실의 미소. 아우,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아이스크림은 곶감을 같이 접목된 제품인데 곶감의 애들이 이렇게 조금 거부하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곶감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같이 넣으니까 아들이 엄청 좋아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아 이거구나 싶어서 이렇게 곶감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게 되었습니다. 긴 겨울밤에 출출할 때 돌아서면 배고픈 이맘때 쫀득하고 달콤한 겨울 간식 끝판왕 상주 곶감이 떴다. 겉은 쫄깃 속은 달콤 남녀노소 취향 저격 중인 상주 곶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땅 좋고 공기 좋은 상주에서 자란 상주 곶감 500년의 전통답게 깊은 달콤함을 자랑하는 상주 곶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약간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작가님께서 좀 의상을 갖춰 입고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사연증? 아 이래서 저한테 증명사진을 달라고 했었구나. 문체부? 아 ACC구나. 아문당이 문체부 소속인 거예요? 오늘 처음 알았네. 아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1일 명예 주무관. 나 오늘 주무관님인 거예요? 진짜죠? 막 이랬는데 갔는데 ACC 갔는데 상차시키고 하차시키고 이런 거 아니죠? 저 오늘 구두 신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걸고 걸어 나가보실게요. 자 여러분 손민지 주무관 나가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벅찬 마음을 안고 출근합니다. 아, 발열 체크를 여기서 해야 되나요? 네. 네, QR 체크 해주시면은 아, 탈지 드리겠습니다. QR 체크, 근데 저 오늘 네 직원으로 뭐 저 손민지 주무관 아, 네네 그러셨어요? 얘기 들으셨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뒤쪽에 엘리베이터 타시고 네. 지하 1층으로 이동하시면 되십니다. 아, 지하 1층으로요? 네네. 감사합니다. 손민지 주무관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따다다다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또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네. 하루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네. 임명장 주고 오늘 하루 동안 전당기를 임명장이요? 네. 임명장까지 주시나요? 아유 공무원 됐으면 공무원 임명장을 받고 저 진짜 그럼 오늘부터 나랏밥 먹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 그러면은 오늘 하루요? 네. 아 공무원 평생 직장 아니에요? 임명장 광주 MBC 오면 전라도 손민지 위 사람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1일 명예 주무관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당 주민대리 박혜영. 너무 공무원 같이 읽으시네. 공무원이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됐더라고요. 저희가 2015년 11월 25일 날 개관했으니까 지금 한 5년 차가 되죠.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자 문화예술 맛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발전소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 강사무관님이 네. 우리 저기 신입 네. 직원들 교육은 잘 시키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오늘 아마 좀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네. 우리 멋쟁이 선배님이 네, 네, 네. 강 사무관님이시군요.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네. 일단 가시면 우리 대장님 앞에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을 명예
주무관으로 임명된 손민지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민지 그 신입 주무관입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하루 일할 건데 이렇게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시면 어떡할까? 네, 자리로 가시죠. 자리요? 예, 예. 아, 제 자리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아니, 저 오늘 이렇게 환대를 받아도 되나요? 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입사를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 이름까지 놔주시고 아무것도 없네요, 옆에. 네. 필요한 거는 네. 말씀하시면 모두 준비 스타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예, 예. 여기에 떡볶이랑 김밥 세트 하나. 사원증에 임명장에 자리까지 처음에 진짜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집에부터. 네, 안녕하세요, 민씨. 네, 네, 시설관리과 근무하는 김유진입니다. 아, 시설관리과 선배님. 네. 네. 시설관리 업무를 이제 배워보실 텐데요. 네. 먼저 환복부터 하시고. 환복이요? 네. 아, 시설관리과 전용. 네, 혹시 상하차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카메라 아니죠? 우리 문화전당 네. 시설관리의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제어실로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예, 맞습니다. 와. 네, 이곳에서는 네.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네. 각종 냉난방 시설하고 네. 그다음 우리 전력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500여 대의 CCTV를 관리를 하면서 각종 네.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배님들. 1분 1초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관람객과 직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일하는 네. 우리 적용 업무를 하는 담당자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업무. 네. 조용 업무 하는 현장도 여기서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시면 네. 저기 아, 여긴가요? 네. 지금 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이 나뭇가지 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는 장면 모습인데요. 우리 지금 조용 담당자이신 우리 현성호 사모님이 아, 선생님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무 이발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운전을 해봐도 될까요? 어, 면허 있으세요? 네, 장롱 면허긴 한데 장롱 면허?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면허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네. 네. 자신감 넘치게 핸들을 잡고 일터로! 그러니까 네. 도심 속 쉼터로 설계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답게 전체 면적의 그쵸. 20%가 조경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13명의 선배님들이 조경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부터 네네. 하러 가보시죠. 그렇죠. 가지치기! 바지치기 하러 가실게요. 아, 선배님들 먼저 하고 계시네? 어, 그럼요. 저희도 얼른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 끼겠습니다. 장갑. 오늘도 장갑 끼고. 가지들 보이시죠? 얘들을 네. 잘라내는 거예요. 얘들이 동백꽃이 피면 영양분과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네. 얘들은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네. 얘들을 없애는 작업. 손잡이를 당기시면 아, 오므려지는 거예요? 오므려지는. 네. 선배님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기를 잡고 하면 톡 떨어지는 아~ 거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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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아, 네. 잘하시는데. 여기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여긴가? 여기서 네, 톡. 자를까요? 네, 톡! 아, 네. 좋습니다. 하나, 톡. 둘, 셋! 톡! 아,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우, 후배님이 또 인생을 좀 아시네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5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가장 바쁘답니다. 잠복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나무를 감싸는 거예요? 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장마철이 비가 네. 많이 와서 그 벌레들이 알이 많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다른 해보다 벌레가 네. 되게 많아가지고 네. 겨울 동안에 벌레가 위에서 땅속으로 숨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목을 네. 이 잠복소를 설치해가지고 네. 그 잠복소가 땅속인 것처럼 느끼게끔 해가지고 그 안에 숨게 만드는 거죠. 아~ 네. 그 벌레들이 거기에 숨어서 잡혀 있으면 네. 봄철에 그걸 걷어내가지고 네. 벌레를
버리는 거죠. 아, 네. 이 땅까지 파고들면 뿌리까지 이렇게 파고들니까. 네, 파고들어가고 다시 내년에 또 올라가니까. 약간 이거 그거 같은데요. 김밥 말 때 하는 거. 오, 그거 보이네 진짜.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겨울에 나무가 추울까봐 둘러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제가 이렇게 감싸줬던 나무들은 지나가면서 내년 봄까지는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훈민지 주무관님이 나눠드릴게요. 네, 훈주무관님 선배님 옆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달. ACC가 많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괜찮나요? 저희가 네. 온라인 콘텐츠로 또 그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쁘고 또 코로나 어떤 시국을 또 우리가 계속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또 긴장감 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바쁜 나날들을 네. 보내고 계셨네요. 네. 아유, 그러면 밥을 먹고 저기 보내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더 안전한 환경,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잘 몰라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구그룹과 김민정인데요. 네, 오늘 대사관 해외 관련해서 업무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또 오후 업무를 네.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가서 네.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밥 먹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네, 뭐 어려운 업무보단 간단하게 오시는 분들 설명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대와 상생을 모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행사죠. 제가 갔을 때가 마침 아시아문화주간이었는데요. 선배님들을 도와 주한아시아대사관 협력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뭔가 팁을 드린다면 좀 어느 정도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혹시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좀 리스닝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냥 리액션만 해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영어로 그냥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at's your name이라고 물어보면 좀 실례인가요? 네, 이름이 뭐니? 네. 라고 하는 거니까 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중하게. 근데 외국에서는 뭐 그런 거 없지 않나? 아, 그런 거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좀 웃는 모습으로 좀 전당의 어떤 얼굴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당의 얼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장돼. 긴장하지 마시고. 자, 와, 영어 엄청 잘하죠. 자, 자, 가십시오. 아, hi. Welcom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Have you brought your card? Have you brought your card? 그런 중요한 자리를 내가 세팅한다는 뭔가 그런 제가 사실 뭐 한 거 없지만 선배님들이 한 거에 손가락 얹은 거긴 하지만 뭔가 뿌듯함? 이런 게 있더라고요. Excuse me. Nice to meet you. Name please. Welcome. Thank you. 아까 알리는 여자 받아왔어요? 네. Over there. That's the catering place. Catering place is over there. 네? It's over there. 너무 어려워. 아, 잘하고 계세요. 무서워, 저 힘든 일이 있어요. Name please. Nice to meet you. Welcome. Catering place is over there. Okay. Enjoy. 방글라데시. 다음 주. ACC 구석구석 어디든 달려가는 손민지 주무관 과연 무사히 퇴근할 수 있을랑가?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왜요? 예. 아,
Just continue our success we had this season. Keep working hard. Keep doing the best we can every time we're out there and go win again. 코로나 좀 좋아지면은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좋은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정신이 돼가지고 꼭 야구장에서 함께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도 선수들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한 주인공 다이노스 선수들과 팬들의 축하 파티 현장을 공개합니다. 이제 야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통합 창원시. 거침없이 가자 힘차게 외치던 다이노스 팀이 올해 큰일을 해냈는데요. 창단 9년, 1군 진입 7년 만에 첫 우승. 선수들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MVP를 받는 것보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우승을 한 게 제 마음속으로는 더 기쁘고 2020년 너무 준비한 게 우승으로 보답받아서 너무 감동스럽고 팬분들께 좋은 선물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부담도 되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해가지고 좀 최대한 즐긴다는 생각으로 한국시에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모두 이제 마운드로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모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야구를 하면서 그때 좀 제일 짜릿했던 것 같고 다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우승을 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저희 NC 다이노스가 우승으로 너무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에는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NC 다이노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올 시즌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께서 다 힘든 상황이 있는데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우승의 영광을 팬들에게 돌리며 또 준비한 게 있다는데요. 온택트 페스티벌. 네, 오늘은 저희 구단과 그다음에 창원시와 MBC 경남이 함께하는 저희 매년 하는 연말 행사로 창원 NC 다이노스 온택트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팬미팅 행사입니다. 선수분들이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우승이 가장 예상된다 했는데 또 이렇게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 통합 우승까지 창단 처음으로 달성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선수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해온 행사,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팬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저희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정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 큰 승리, 시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쁨으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드디어 승리의 후광과 함께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올려보세요! 다이노스 돌리지라! 네, 감사합니다. 박수입니다. MBC 경남 스포츠, 또 N큐브, 창원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NC 다이노스 온택트 페스티벌 지금부터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함께 울고 웃었던 팬들의 영상 편지로 훈훈하게 채워지는데요. 온라인이라 더 많은 팬들이 참석할 수 있었지만 살짝 아쉬운 건 모두 같습니다. 우승하기 전보다는 우승하고 팬들을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온택트여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15승을 하게 되면 제가 팬분들한테 커피차를 일단 한 다음에 제가 거기서 커피를 직접 팬분들 한 분 한 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개막전 무료 티켓 구단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킬 겁니다. 네. 우승 후 정말 오랜만에 가진 휴식 시간. 선수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고생했다는 네. 말 해줬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또 성공적으로 잘 소화했고 또 한국 시리즈 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팬들은 아직 목마르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시간. 선수가 집 팬곡으로 삼행시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주세요. 집이냐? 집이냐? 에 네, 집이냐? 행!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라.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라. 검! 검사로. 검사로! 역시 우리 노진이야, 우리 검사, 노검사. 야. 자, 와. 그리고 마스크 엄청 지금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아, 난 저는 아 기회가 돼도 이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목소리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같이 했더라면 팬분들이랑 좀 더 좋은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이 만들겠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언택트로 해서 팬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Fans, I hope you guys appreciate this. A lot of hard work went into it, and so happy we could get this trophy for you guys. NC 다이노 최고의 춤꾼, Best Dancer 상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갑자기 불려 나온 네 명의 선수들 각자 개성이 담긴 춤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뭐 저희가 잘 못 춰서 그냥. 재밌게만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뽑은 최고의 춤꾼 누구일까요?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 뽑아주신 팬 한 번 뽑아서 우리 문진스키 선수 사인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사회공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베풀으라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네네. 따뜻한 나눔을 다짐하며 올해 팬미팅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LA 다이너스라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으로나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팬분들 여기 못 오셔서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또 우승해서 내년에는 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뭐 코로나가 또 많이 환자가 또 많이 생겼는데 하루빨리 좀 많이 줄어들어서 좀 가깝게 팬들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야구가 있어 다이노스 덕분에 그래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올해. 내년에도 멋진 활약 응원합니다. 아, 보이는 건 다 회색 건물들밖에 없네요. 토마토다. 어? 왜 안 되지? 어라, 레벨업 해야지 가능하다고? 그럼 미션 수행부터 해야지. 반갑습니다, 파미. 텃밭의 기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토마토 한번 재배해 보려고요. 토마토를 재배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레벨업을 해주세요. 미션이요? 오늘의 작물, 면역력을 높이는 레드푸드 토마토. 왕초보동 사꾼 파미가 간다. 토마토야, 기다려. 토마토니까 그냥 땅에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허, 파미 씨, 네. 토마토 종자를 그렇게 파종하면 안 됩니다. 왜요? 토마토니까 그냥 심으면 안 돼요? 토마토는 장기간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육묘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어야 됩니다. 파미 씨, 네. 이게 인공상토인데 네. 이 인공상토는 흙 대신 네. 식물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종자가 발화할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흙이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게끔 네. 이걸로 약간 눌러주십시오. 모든 작물은 심는 깊이가 네. 종자 크기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됩니다.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예, 네.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냥 심으면 되나? 일단은 땅에 깊이 심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수님 저 잘했나요? 파미 씨,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됩니다. 심는 깊이가 블럭어 육묘된 윗부분까지 심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흙을 덮으면 네. 흙에 있는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를 침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네. 40에서 5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됩니다. 잘 자라라 토마토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파미 씨,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윙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작물체를 네. 어떤 지지대를 이용해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위로 자라게 하면서 네. 광합성 효율을 높여서 식물이 영양분을 많이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어서 병해충 방제가 잘 되고 농약 할퍼하기가 용이합니다. 스페셜 미션 하러 왔는데 이게 다 뭐지? 스페셜 미션에 도전하셨군요, 파미님. 이제부터는 관리의 비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약 난항유를 만들 겁니다. 먼저 계란 한 개의 노른자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토마토를 딸 때 이렇게 네. 꼭지가 있게 따는 게 좋습니다. 꼭지는 왜 있는 게 더 좋은가요? 꼭지를 있게 따는 것이 꼭지 부분에서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서 더 싱싱하게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방지를 위한 거군요. 예. 역시 태풍이랑 장마 때문에 토마토가 많이 안 열렸네요. 그래도 이렇게 열매를 맺은 애들은 되게 예쁘네요. 왕초보 농사꾼을 위한 맞춤 가이드라인 텃밭의 기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흙을 담은 육묘 전용 플러그 트레이에 토마토 씨를 하나씩 심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줍니다.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한 작업도 잊지 마세요. 아주 심기 때는 육묘의 3분의 2 깊이로 간격은 40cm로 심어줍니다.
아주 심기가 끝나면 쓰러지지 않도록 유인 작업을 진행해주고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농약, 난황유도 앞뒷면 고루 살포해줍니다. 이제 수확하면 토마토 재배 끝!